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심볼, 상징. 자, 상징이란 것은 오픈, 자, 빈도부사 썼습니다. 자, BD, 조디, 라벨, 비동사 뒤에 썼죠. 자, 종종 is abstract representation 이래요. 추상적인 대변. 아, 추상적인 똥이죠. 자, 추상적인 대표 이미지인데 of an object, 대상 혹은 물질이라고 해도 되겠죠. 대상에. 자, 디자이너들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사용할 수가 있다. various는 다양한. 자, 다양한. degree는 정도. 에, 자, abstraction을. 자, of 전체도 이게 명사니까 abstract가 아니고 션으로 썼어요. 는 추상화. 초상화. 추상화를 사용할 수가 있다. 추상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to take, 투부정사 부사죠.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to take은 데려가기 위해서. 자, 그 심볼 상징을 the further away, 더 멀리. 자, from 어디로부터 realistic representation of the actual object. 현실적인 대표 이미지. 현실적인 대표 이미지로부터 자, of 뭐의 실제 대상. 자, 실제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간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자, make 만들 수가 있는데 이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상징이라고 해야 되죠. 요거 해도 되고 뭐 realistic representation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러한 추상적 이미지를 추상적 이미지라고 하지 뭐 상징으로 갈게요. 추상적인 상징을 자, more representative 하게. 자, 이거 빈칸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대변적으로 더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추상적이지만 뭔가를 확 잡아서 나타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ability가 주어져. 자, 능력인데 to visually abstract 까지 그래서 enables가 동사로 썼네요. 자, 형용사용법으로 앞에 나온 어떤 능력? 시각적으로 추상화. 아, 시각이 있네. 시각적으로 추상화시키는 능력은 enables 해줘요. 실제 좋은 ability니까. 자, enable A to B 썼죠. 자, 그러면 허락해준다. 누가? A인 디자이너가 to 뒤에 동사원형 B. 자, focus 하도록, 집중하도록. focus 전치사 O까지 같이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또 to 생략 구조죠. to 생략되고 여기서는 동사원형에 1번, 동사원형에 2번 쓴 거예요. 자, 뭐 해주도록? 허락해주는데 1번 집중하도록, 2번 전달하도록. 자, sufficient. sufficient는 여기서는 간결한. 잘 안 나오던 단어죠. 간결한. 계란 같네요. 자, 메시지를. 자, that 해석은 이 메시지는 들어가면 돼요. 자, successfully가 부사. 그리고 creates에 s 들어갔죠. 왜? 자, 이 메시지 단수 동사예요. successfully 삽입절이고. 그럼 해석은 다시 이 메시지는 만들어주는데 성공적으로. 자, association. 연상. 연상을 to the product. 제품에. 예를 들어서 뭐 애플 회사의 애플 뭐 그 마크 있죠. 그런 마크 같이. 자, thus, 그럼으로 디자이너들은 can focus 동사원형, 또 focus on 썼죠. 집중할 수가 있다. 또 value. 가치. 자, 가치. 가치. 자, 가치에. 아, 진짜. 가치에. 이 바보 알파고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자, 어떤 가치? A product will have. 그러면 제품이 will 동사원형, 가지게 될 가치를. for 누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자, rather than은 뭐뭐 보다의 뜻이에요, 그냥. 자, rather than on 뭐보다 its physical characteristic, 물리적인 특징.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질 말고도 전체를 싸잡아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자, which may not에서 which가 받아는 관계대명사 and they예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어법이. 자, 왜 and they냐면 이게 복수죠. 그럼 해석상 which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특징들은 may 조동사 동사원형 may not이에요. not be easy. 쉽지 않은데 to transmit 앞에 나오는 easy라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이죠. 투부정사에 부사인데 형용사 수식이고 transmit은 전달. 그럼 다시 말해보면은 자, 물리적 특징으로 전달하기 힘든 특징을 뭘로 해요? 할 수 있다. 추상적인 특징으로 싸잡아서 한 방에 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소비자들은 increasingly 뭐 점차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놀라울 정도로. 자, 그래서 is going beyond예요. 진행형으로 go beyond 빈칸. 아, 빈칸 안 내줘요. 이거 답이 요거네요. 보니까. 자, 소비자들은 놀랄 정도로 고 비안 넘어서 디자인과 그리고
디자인에. 그리고 소비자들은 R 또 진행형을 이렇게 썼네요. 1번, 2번 이렇게 썼네요. 놓는 중이다. 더 큰 emphasis, 강조. 자, 강조를 on 어디에? 전 emotional 형용사, 감정적인 호소력에 of the product. 지금 우리가 추상적 대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상징으로서 이게 주제였다가 갑자기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3번 너무 쉬운 문제네요, 이거는. 자, 여튼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좋다 이거. 자, 그 다음. 자, the more abstract, 더 추상적일수록 그 이미지가 however, 그러나, 그러나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초상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단 말이에요. 자, the more tenuous, tenuous가 이게 무슨 뜻이더라? 잠시만. 어휴, 희한한 단어네 이거. 미약한이네요. 미약한. 미약하다는 말에서 약하단 말이에요. the link becomes까지 써야 돼요. 자, 하면 그 연결관계는 어떤 관계? 제품과 이미지와 연결관계. 자, 이런 이미지 좀 개 무식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든 이걸 상징으로 심벌로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개 욕먹겠죠. 자, 다시 더 추상적인 이미지일수록 그러나 더 미약한 연결관계가 되고. 자, until 언제까지냐면은, 자, it, it이 말하는 건 이러한 링크예요. 연결관계가 reach, 도달할 때까지. the point, 시점인데 어떤 시점? 자, when it is no longer together, it이 말하는 것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it은 여기서는 그 링크가, 제품과 이미지의 링크가 lost 빈칸. 자, all together은 무슨 뜻이냐면서는 완전히, completely의 뜻이에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점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뭐 회사 로고로 써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자, there is a 단수. 자, balance, 균형. 자, 균형이 있다. 균형은 누구예요? 균형이죠. 자, 그래서 이 균형이란 단어도 핑크네킨 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장이. 자, between 뭐 사이에? 자, creating something interesting. THING로 끝나는 단어의 형용사는 뒤에 갔죠. 자, 무언가 흥미로운 거. 자, 그러나, 자, simple enough. 그래서 enough의 위치 형용사 뒤에 갔어요. 얘도. 좀 충분히 단순한데, 자, to be understood 어법주의. 자, to be PP죠. 이해하다 아니고 수동으로 이해되어지기 위해 충분히 단순한 애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의 사용은 어떻다?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대단한 디자이너인 것처럼 나대지 말아라. 이거를 주제를 알파고 씨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이너들이 제품에 대한 시각적인 추상화를 통한 상징을 나타낼 때 완급 조절이 중요합니다.